네, 그런데 침몰한 세월호 안에서 구명조끼끈을 서로 꼭 묶은 남녀 학생 시신이 지금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물이 차오르는 마지막 순간 두려움을 이기려고 서로에게 의지했던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유지연 기자입니다. 어둡고 차가운 바닷속 죽음이 다가오는 공포의 순간 아이들은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구명조끼의 끈을 서로 연결한 채 꼭 살아나가자고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 모습 그대로 마지막 길을 나란히 떠나고 말았습니다. 침몰한 세월호 안에서 수중 수색 작업을 하던 한 잠수부가 남녀 고등학생 시신을 발견한 것은 지난 22일. 30분 정도 선체 통로를 더듬던 그에게 청바지 차림의 남학생 시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인에 대한 예의를 표한 후 남학생을 밀어올리려는데 묵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구명조끼 아래쪽 끈에 뭔가가 연결돼 있었던 겁니다. 끈을 당기니 여학생 주범이 딸려왔습니다. 연결된 끈을 풀고 다시 남학생을 밀어올리려는데 어쩐지 시신이 물 위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떨어지기 싫어서 그러는 건가 싶었다. 사연을 전한 잠수부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심경을 밝혔습니다. 결국 후배 잠수부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두 사람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무섭고 괴로운 순간을 서로에게 묶인 줄처럼 단단히 이겨내려 했던 아이들. 무트로도 나란히 나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함께 떠났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